저는 지금 라이브 클립 촬영 마치고 이제 진짜 뮤직비디오 촬영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진짜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거기는 해가 쨍쨍해가지고 땀이 엄청 나네요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갈 곳은 파우파우 비치. 선셋에서 오늘은 촬영할 거예요. 다행이에요.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감독님한테 카톡 왔거든요. 혹시 입수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 뭐 해야죠. 너무 괜찮다고. 우리가 수영복 반바지 챙겨왔으니까 무릎 정도까지만 입수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했어. 그렇게 비만이 오더니 와 촬영하려고 하니까 비 그 친구 완전 럭키 미끼잖아. 오 미끼 떴어. 와 할로. 와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 크롭을 한 이유가 있죠. 저 이제 입수합니다. 바다로 오늘의 마지막 씬. 내 생각에 3일 연속 들어갈 것 같아. 내일도 물씬 있어가지고 지금 노을이 너무 예뻐서 들어가서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할 건데 네. 마지막 테이크 느낌으로 머리까지? 머리까지? 오케이! 머리 렛츠고! 댄싱 온 더 로드 뮤직비디오 첫날 촬영! 고! 렛츠 고! 11시에 그 농구장에 도착해서 네. 1시까지 찍고 1시부터 2시까지 런치고 오늘 사이드 스트리트로 가. 저녁 먹고 불꽃 발 댄스? 발 뒤에 불꽃 붙이고 하는 거 있어. 둘째 날 시작! 오늘은 조금 더 화창하게 촬영할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좋아. 오케이 아직 3일밖에 안 됐는데 이틀 한식. 근데 한식이 너무 좋네요. 맛있다. 더웡 솔직히 진짜 덥다. 아 이게 근데 오늘 촬영 어때요? 오늘 메인 신들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착도 가장 다양하고 오늘이 장소도 가장 많고 해서 나는 괜찮아. 왠 줄 알아? 난 락 시저 페이퍼 락이니까. 그냥 이 사이판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잘 담기는 것 같아요. 앵글도 그렇고 또 음악도 잘 어울리니까 뭔가 저도 제 몸도 그 바이브가 나와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긴 했는데 아무튼 저의 두 번째 착 끝입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 앞에 있는 마이크로비치에서 촬영할 계획이고요. 아, 호텔에서 만나요? 지금 무슨 촬영 하시나요, 이제? 저희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씬 선셋 촬영입니다. 어제 이제 파우파우 비치에서 했던 촬영을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얼굴이 잘 보이게 형, 이 신발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짠. 여기 이렇게 뒤에 불꽃놀이 하는 이거를 붙였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발 뒤에 스파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스텝을 밟으면 그 발을 찍어서 되게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겠죠? 버터플라이 스텝이라는 스텝을 아까 릴스에서 알려주길래 그 게러기터 있죠? 라이즈님들의 그 스텝인데 제가 옛날에 그냥
어? 재밌겠다 한번 해봤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또 해네요.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틀리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뭐 제가 춤추는 데 문제 없습니다. 예쁘게 잘 나오기만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아 예쁘다. 독특하다. 팔 뒤꿈치 이런 거 넣어놓고 춤춰본 거 처음이라. 아 근데 이제 좀 감이 오네요. 혹시 안 따가웠어요? 하시면서? 솔직히 아까 제가 요 스텝 하는데 이거 할 때 뒤에가 정강에 닿았는데 살짝 따끔했거든요? 그 따끔 지금 10분째예요. 근데 사실 이 따끔의 정도가 어떤 따끔이냐, 그 옷에 거칠거칠한 옷 입었을 때 있죠. 그런 거 입었을 때 아 따가! 뭐야 이거? 딱 그 느낌이라 전혀 아프지도 않고 뭐 사실 뭐 무서울 게 없죠. Good morning, everybody. 오늘 셋째 날 촬영. 저기 주차장에서 저 춤을 추다가 카메라가 휙 돌리면 제가 여기 서 있어서 또 다시 춤을 추는 그런 신을 찍을 거고요. 재밌게. 그래서 동작 짜고 있었어요. 지옥의 저희 주차장 댄스를 마치고 호텔방에서 촬영하고 공항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수중 촬영, 저녁에 수중 촬영. 아, 너무 예쁘다. 미쳤다. 이게 이제 어떤 카메라냐? 필름 카메라. 이제 아주 옛날 필름 카메라라고 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옛날 영화 찍을 때 쓰던? 그랬더니 아, 그거보다 훨씬 옛날. 오드리 헵번 씨 찍던. 맞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실시간으로 제가 태닝 되는 모습. 바로 바베큐노. 여기는 바로 사이판 공항의 뒷길 루트 304고요. 여기 가끔 이렇게 이제 뒤에 비행기도 지나다니고요. 풀도 있고 차도 있고. 저 이제 죽었어요. 이제 반바지로 갈아입어서 시원할 것 같지만 바로 털모자 쓰기 기대해주세요. 저희 대망의 댄싱 온 더 로드 뮤직비디오 막신. 미쳤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신은 수영장 신입니다. 이제 탈의를 하고 내려가서 수중에서 이제 막 허우적대는 그런 촬영이고요. 아 드디어 이 길고 긴 대장정 3일이었지만 3주 같았던 뮤직비디오 촬영의 네,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세요. 신나. 자 그럼 들어갑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끝! 댄싱 온 더 로드 뮤직비디오 촬영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지금 너무 신나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엄청 예쁘거든요. 아 이렇게 제가 살면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물에 들어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담긴 뮤비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댄싱 온 더 로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동안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